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심영섭입니다. 제가요, 아트 앤 라이프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한 주에 한 하나 정도는 뭐 예술과 연관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한 주는 삶, 그리고 심리학,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공들을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그 오늘은 영화 테넷 해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영화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저도 영화를 좀 연구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영화 해설을 들으시고 영화를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제 그 채널의 어떤 소통으로는 테넷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을 놀래키는 감독입니다. 하이드는 놀란 교향곡을 만들었고, 네, 놀란 감독은 놀라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생인데요. 만 50세입니다. 영국 런던 출생 감독이에요. 뭐 히치콕 감독처럼 정말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감독이죠. 아마 메멘토라는 작품 기억하실 거고요. 뭐 다크나이트, 인셉션, 그다음에 인터스텔라, 그리고 덩케르크를 만든 감독이죠. 뭘로 유명하냐면 실제 촬영을 많이 고수하고 CG를 잘 안 쓰는 감독으로 유명해가지고요. 뭐 비행기 경납고만한 세트장을 만든다던가,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30만 평의 옥수수 밭을 길러서 직접 촬영을 하는 그런 좀 미치광이? 소문난? 네, 이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촬영장에서는요, 의자 사용 안 해요. 스태프들도 다 의자 사용 안 하는데 배우들도 의자 사용 못하게 하고요. 접이식 의자 사용 안 하고요. 핸드폰도 없게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완벽주의자 감독이기도 해요. 이 감독이 이제 시간을 주제로 해서 심지어 특수효과가 300개 미만인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20년 8월 26일 개봉한 테넷입니다. 일단 스토리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테러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사람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에요. 영화 내내 이름이 없이 나오고 주도자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배우 이름 존 데이비드 워싱턴 그냥 부를게요. 테러범들 사이에서 위장 잠입해서 마취 당한 것 같아요. 관객들을 어쨌든 구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목적했던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료들이나 이런 걸 다 발설해야 되는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때 그는 차라리 자살 캡슐을 물고 죽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깨나 봤더니 사실은 이 모든 게 테넷이라는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테스트였다고 해요.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테넷의 이제 일원으로 주인공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버전이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건데 미래에서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닐이라는 새로운 요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래의 공격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이 3차 세계대전이 정말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과 연관된 인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사토르라고 하는, 겉으로는 무기 밀매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 인버전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음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사토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내예요. 이 고야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 아내인 캣한테 접근을 하면서 이제 사토르와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사토르는 어린 시절 삶을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방사능 물질이에요. 캐면서 지냈던 그런 인물인데 아내한테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 어린 아들을 믿기로 해서 아내를 계속 잡아두려고 하죠. 알고 보니 세상에는 이 시간을 거스르는 회전문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 뭐 오슬로 공항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핵폭탄보다 무서운 인버전 기술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회전문, 알고리즘 이런 것에 전부 접근 가능한 사람이 바로 사토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토르가 숨겨놓은 알고리즘을 조합하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서
스스로가 인버전 되어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더 말하면 제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이 영화는 테넷은 백 투 더 퓨처류의 시간 탐험 여행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일반적인 시간 여행, 백 투 더 퓨처 같은 모든 SF물은 과거로 가면 시간은 다시 과거에서도 미래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2000년이죠. 그럼 이제 2000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01년까지 뭐 얘기 이런 게 시간이 이렇게 보통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과거로 갔어요. 1990년대로 갔어요. 그래서 1991년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시간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가서도 어쨌든 대과거에서 과거로 흐르죠. 예. 그런데 이 영화 테넷은 인버스 장치를 통해서 시간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하고 2020년에서 가는 시간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시간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뭐 2022년에서 뭐 2020년으로 가는.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가는 시간이 어느 순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화면에서. 즉 인버스 총알이나 사람이 인버스 되면 총알이 다시 총구에 다시 들어가거나 깨진 유리창이 복원되거나 사람들은 거꾸로 가죠. 근데 이게 여기 요 사람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인버스를 보면 이런데 거꾸로 인버스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네. 인버스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인버스 돼가지고 가거든요. 미래로 가서 보면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 다른 시간대가 거꾸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인버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차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세상에서는 폐가 공기에 들어가죠. 근데 인버스 된 세상에서 폐가 공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아마 폐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산소호흡기를 차고 인버스 된 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카레이스 장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캣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제 막 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이렇게 막 차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 직선적인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존 데이비드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인버스드가 된 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만 뒤로 가고 있는 경험을 합니다. 내 차도 옆 차도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인버스 된 차만 뒤로 갑니다.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근데 영화 후반부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본인 스스로가 인버스드 돼가지고 인버스드 된 주인공 입장에서 거꾸로 가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면 인버스드 된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차 외에 모든 차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 미친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런 장면을 특수 효과를 300개 미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마지막에 가면 레드 팀하고 블루 팀이 있어요. 근데 레드 팀은 현재에서 미래로 갑니다. 블루 팀은 미래에서 현재로 가는 팀이에요. 예, 이게 같은 장소에서 이제 만나게 돼요. 시간이 이제 조우하게 돼요. 그래서 레드팀 입장에서 보면 블루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팀 입장에서 보면 레드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갑니다. 즉 레드팀 입장에서 보면 폭탄이 그냥 터집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근데 블루팀 입장에서 보면 폭탄의 자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폭탄이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즉 메멘토부터 논란이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려는 욕망은 중력을 거스리는 상상력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물리적 제약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공간, 하나는 시간. 그런데 논란의 영화는 현재와 미래가 정말로 섞이는 경험, 혹은 의식과 그 의식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섞이는 경험을 합니다. 의식과 그 의식 밑에 무의식 공간이 섞이는 경험을 하는 게 인셉션이라는 영화고, 즉 공간이라는 중력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이 섞이는 게 바로 이 영화 테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크리스토퍼 놀란은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잊기 어려운 중력을 거스리는 상상력을 직접 영화적으로 구현하려는 욕망이 있는 감독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테넷은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테넷 어떻습니까? 앞으로 읽어도 테넷이고 뒤에서 읽어도 T-E-N-E-T 테넷이죠. 이런 걸 영어에서는 회문이라고 합니다. 회문. 즉 이 영화의 플로팅, 즉 스토리가 아니라 플롯,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A, B,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A로 가는 거울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반드시 N차 관람을 하시거나 나중에 VOD 서비스가 되면 반복 관람을 해보면 훨씬 더 처음에 볼 때마다 재미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A, B에서 그냥 봤던 수많은 이미지나 혹은 어떤 상징들이 그냥 흘러가면서 보는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반전이나 하나의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 A를 보면 A, B에 있었던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세부들이 전부 다 하나의 힌트가 될 겁니다.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N차 관람을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의 플롯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동일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즉 이번 영화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보여주려는 것은 그저 완전히 다른 영화적 경험이 무엇인지, 즉 기존의 관습적인 영화 경험을 거스르는 어떤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인셉션이 주는 그 공간의 중첩현상 혹은 공간이 거꾸로 되는 이미지, 이게 중요했다면 테넷에서는 시간이 중첩되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화 체험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영화는 줄거리를 이미 아시고 가셔서 보시는 게 더 좋은 영화 같습니다. 그런 영화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그러면 이게 조금 간추리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역학하고요. 첩보물 하고요. 그 다음에 SF가 함께하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양자역학, 첩보물, SF 장르를 섞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해하지 말고 느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보신다고 하면 줄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면 장면 장면만 음미하시면 됩니다. 혹은 액션만 보아도 좋습니다. 일단 첫 장면에 그 국립 그 오페라 음악당에 난입해서 이 음악회에 테러가 가해지는 첫 장면의 뭐 액션이라든가, 또 인도 뭄바이 장면이 나오는데 고층 건물에서 이렇게 와이어 액션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런 와이어 액션물. 오슬로 공항에서 CG 없이 비행기가 그대로 폭파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게 좋고, 특히 카 체싱 장면은 레이싱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스턴트맨이 계속해서 차를 뒤로 이렇게 몰았을 텐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합을 맞춰서 촬영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기가 막힌 요트씬 경주가 있거든요. 그냥 이런 액션, 레이싱 이런 장면을 그냥 즐기시고 너무 줄거리를 처음부터 다 이렇게 조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사소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화의 주인공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덴젤 워싱턴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흑인 배우. 원래 미식축구 선수를 10년 했대요. 예, 그러다가 배우로 전업했다고 하고요. 케냐
세계 엘리자베스 네비티는 호주 출신 배우입니다. 키가 자그마치 190cm가 되는 여배우죠. 이 영화는 특이하게 이제까지 크리스토퍼 놀란은 한스 짐머하고 계속 영화 음악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크리드하고 블랙팬서 음악 작곡한 루드버그 에란슨하고 이번에는 다른 영화 음악가랑 작업을 했으니까 음악도 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재밌고요. 이 영화의 개봉 전 가짜 제목이 회전목마였대요. 근데 이거 이 회문하고 되게 비슷한 이미지가 아닐까? 아, 저는 그럴듯한 가짜 제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헐리우드에서는 이 개봉 전에 이 대본만 있을 때 가짜 제목을 붙이기도 하니까 그때 회전목마였다고 하고요. 이 첫 장면 오페라 하우스 테러 장면은 관객들이 CG가 아닙니다. 다 사람입니다. 3,300명 동원됐다고 해요. 네, 거의 옛날 영화 배너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당부민 부탁 말씀. 이 영화 IMAX나 돌비 서라운드가 된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저 덩케르크 놀란 영화 중에 그 극장에서 보지 않은 최초의 영화였는데 너무너무 그때 후회했습니다. 저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IMAX로 덩케르크 못 본 거요.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떤 영화적인 영화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영화가 소설이 아니고 영화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보는 시각적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IMAX나 혹은 음향이 되게 중요해서 돌비 서라운드 되는 데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IMAX에서 한번 봤으니까 렌차 관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번 영화 관람은 돌비 서라운드 극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극장에서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심영섭의 아트 라이프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테넷 갖고 했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뭐 숨겨진 명작이나 뭐 힐링 시네마나 또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든 뭐 음악이든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좀 TV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다양한 어떤 예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제가 원래 전공하고 있는 이 심리학, 제 심리학과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담 심리학과 연관된 라이프, 삶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